커트. 돌아서 클릭. 클릭. 돌아서 날리고. 돌아서 날리고. 돌아서 짧게. 돌아서 짧게. 안녕하세요. 네, 정지용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리시브에서 백쪽에서 상대방의 포핸드 서브, 그러니까 오른손 제비 넣었을 때 우회전 서브를 넣었을 때 보통 백으로 리시브를 하시는데 그거를 백이 아닌 돌아서 포핸드로 리시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대방이 우회전 서브를 넣으면은 공이 대각선에서 이렇게 내 몸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동호인분들은 이걸 돌아서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커트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커트가 있으니까 반회전 반카트니까는 플릭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제 치키타를 많이 하죠. 근데 치키타를 하는데 사실 동호인분들이 치키타라는 기술이 기술은 할지 알지만 사실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브가 짧게 들어오는 것보다 약간 길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치키타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은 갖고 있지만 내가 진짜 완전하게 노리지 않고서는 이게 치키타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백으로만 리시브하기에는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커트를 양쪽으로 갈라주는 거 또는 스톱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을 때 우회전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아니고 살짝 돌아서 포핸드를 리시브 자세를 이렇게 잡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선제에 가까운 동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시브 자세에서 내가 백으로 리시브 자세를 들어오는 거하고 돌아서 포핸드 리시브를 자세를 잡는 것만 해도 상대방한테는 뭔가 시각적으로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 이제 패널더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패널더들한테 이렇게 백하트를 거의 못하겠어요. 리시브 자체도 돌아서 다 이렇게 확하트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돌아서 포핸드를 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올 수 있죠. 뭐 커터도 나올 수 있고 플릭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백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상대방이 느끼기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포핸드를 잡아주는 이런 리시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상대방이 우회전 서브를 반회전 반카트 서브가 들어왔을 때, 자, 첫 번째는 커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커트 할 때 방법은 뭐냐면, 두 다리가 이렇게 스텝이 돌아서듯이 돌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쪽, 화쪽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리시브 자세에 상대방이 서브를 넣으려고 하면은, 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반대발을 쓱, 이렇게 빼서 들어와야 돼. 빼서, 톡, 이런 느낌. 뺀 다음에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살짝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약간 여기서 톡 그냥 제자리에서 약간 눌러준다는 느낌. 그래야지 공을 확실하게 눌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급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약간 자세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살짝 돌아서 쭉.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 무조건 빨리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커트에 집중한다고 이 발이 더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 짧게 톡 해놓고 나오기 좋을 정도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게 상대방을 돌아서지 못하고 묶어주는 효과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트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대방이 돌아서서 드라이브 걸기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각선으로 공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돌아서면은 여기서 뭔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묶어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너무 백핸드를 잡는 것보다는 커트를 하더라도 포핸드를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돌아서 직선으로 커트. 여기서 백카트로 들어왔을 때 직선으로 커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각도 잡기가 굉장히 이게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많이 꺾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돌아서 들어오면은 조금 라켓만 거의 아까 저쪽 대각선을 할 때 라켓을 약간 깠지만은 여기서는 라켓을 굉장히 많이 감는 거죠. 감아서 이런 느낌. 감아서 안쪽 저 직선으로 깊이. 이것도 똑같아요. 빠져서 라켓을 들고 있는 발. 빠져서 들고 있는 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벌써 이 커트 두 개만으로도 상대방을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대각선 플릭. 이것도 똑같아요. 돌아서는 동작은 다 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반대발이 빠져주시는 거예요. 자, 빠졌다가 툭. 여기서 빠져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이 발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빠져서 툭.
맞아서 툭. 그러니까 커트가 살짝 있지만은 백으로 풀링할 때보다는 포핸드로 풀링할 때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오는 결 따라서, 결 따라서. 공이 지금 여기서 저기서 우회전수가 이렇게 오면은 공이 이렇게 오면은 가운데를 치는 것보다 살짝, 살짝 아웃사이드로 이런 느낌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가 더 사이드, 완전히 저기 사이드 라인까지 가는 거지, 튀겼는데 상대방한테 여기로 가는 건 별로 의미가, 미들 라인에 가깝게 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이드 라인까지. 그렇게 하려면 공이 바깥쪽. 돌아서서 살짝 툭.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 자체를 완전하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만 돌아선다는 느낌으로 툭. 사이드 라인. 사이드 라인. 사이드 라인.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는 이거를 직선으로 플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돌아서서 툭. 돌아서서 툭. 그렇죠. 아까 대각선에서 이 우회전 서브가 오는 거는 대각선으로 플릭을 할 때는 약간 아웃사이드로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완전히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해서 내가 치고자 하는 코스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보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안쪽. 툭. 그렇죠. 돌아서서 툭. 자, 리치브 자세 잡고 있다가 돌아서 툭. 이걸 갖다 깊이 안 보면은 미들 정도밖에 안 가죠. 근데 미들이 사실 뭐 기습적으로 들어갈 땐 괜찮은 코스지만은 그래 아무런 의미 없이 미들로 가면 상대방이 치기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너워크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돌아서 툭. 확실하게 돌아서 툭.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상대방 서브가 이제 컷 반회전 반 같으니까는 자, 커트가 들어왔을 때 짧게 스톱을 넣는 거예요. 짧게. 이거 할 때는 살짝 오른발이 들어가서 공을 좀 지그시 눌러주는 게 좋아요. 지그시 눌러줘야지 공이 튕겨나가는 걸 방지하면서 컨트롤도 좀 용이해지겠죠. 톡. 요거 할 때는 일반 커트 할 때 자세가 더 낮고 왼팔도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쪽 코스도 짧게. 짧게. 다시. 짧게. 이거 할 때는 왼다리를, 오른다리를 확실하게, 라켓을 들고 있는 다리를 확실하게 꾹 눌러주면서 꾹.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대방한테는 시각적으로, 결국은 포핸드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그 모션으로 좀 위압감을 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 반회전 반카트기 때문에 이거를 뭘 하려고 하는데, 커트하면 뜰 것 같고, 플릭하면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서브의 비율이, 커트하고 횡회전의 비율이 약간 5대5거나 커트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을 때, 애매하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플릭을 하기에는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고, 또 커트를 하기에는 너무 밋밋할 것 같을 때, 이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이제, 날린다고 하죠. 날리는 거. 사실 이게 뭐 교본에는 없는 기술이지만은, 공이 왔을 때 완전한 깨끗한 플릭이나 완전한 커트가 아닌 이걸 약간 어중간하게 반반 섞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툭, 돌아서 툭 이런 느낌. 돌아서 툭. 이거는 뭐냐, 공이 오는 회전의 결을 이용해서 순방향을 흘려줘서 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는 잘 안 가지겠죠. 그러니까는 돌아서서 돌아서서 툭 이런 식으로 약간 라켓을 내 배꼽 쪽으로 약간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길면 안 되고 약간 컨트롤 해주면서 그렇죠. 라켓은 거의 커트 각도하고 비슷한데 커트 각도보다는 살짝만 더 세우고 헤드도 조금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서 약간 헤드는 약간 한 45도 위쪽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돌아서 툭. 배꼽 쪽으로 툭. 그래서 여기 요 세 손가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쭉 이게 나가줘야 돼요. 절대 헤드가 들어오면 안 돼요. 헤드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들어오지 말고 툭. 사이드 라인.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대방이 이 서브를 넣었을 때 종합적으로 이제 리시브를 해보면 자, 돌아서 커트
커트. 돌아서 클릭. 클릭. 돌아서 날리고. 돌아서 날리고. 돌아서 짧게. 돌아서 짧게. 벌써 지금 요것만 해도 상대방을 굉장히 교란해 줄 수 있죠. 그걸 이제 양쪽 코너로 하면은 리시브의 폭이 너무 넓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백으로 들어와서, 자, 백으로 커트. 백으로 플릭. 백으로 스톱. 물론 할 수, 이것도 괜찮지만은, 이거, 이런 동작에서 한 번씩 상대방이 우회전 서브를 이렇게 내부 백 쪽으로 잘 넣는다면은, 굳이 이거 하지 않고 돌아서. 근데, 그러다 또 돌아섰는데, 좀 긴 것 같아. 그러면, 포핸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거죠. 들어갔는데, 자, 들어갔는데, 쫙! 이러면, 쫙! 벌써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으로 하면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요게 백드라이브로 걸면 좋지만은, 어쨌든 백은 약간 수비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돌아서 하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한테 약간 땡큐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리시브가 될 수 있으니까는 리시브 할 때 너무 백핸드로 잡는 것보다 이런 동작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이 서브를 넣는데 내가 이제 리시브를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 백 쪽으로 서브를 넣는 걸 좀 주저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서브를 넣다가 흔들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양한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돌아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좀 리시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돌아서 포핸드로 리시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